안녕하세요. 아트이슈입니다. 오늘은 유리 표면을 깨뜨려 획기적인 예술 작품을 만드는 미술 작가를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할 미술 작가는 1976년 스위스 베른에서 태어난 사이먼 버거입니다. 사이먼 버거는 파괴적인 방법으로 창조적인 예술 작품을 제작하는 독특한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작품은 유리를 파편과 조각으로 만들어 평범한 유리를 아름답고 창조적인 예술 작품으로 변화시킵니다. 그의 작업은 시각적으로 강렬하며 유리의 취약함과 단단함, 빛의 반사와 투과성을 통해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예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다양한 예술 형식을 탐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리 조각 작업에 끌리게 되면서 그의 예술적 방향성이 형성되었습니다. 사이먼이 본격적으로 유리 초상화를 제작하기 시작한 것은 2016년부터였습니다. 예술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연구하던 도중 깨진 유리 표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낸 것입니다. 금이 가고 부서진 유리는 거미줄 같은 패턴을 만들어냈으며 이것을 이용해 새로운 초상화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이먼의 작품은 특유의 작업 방식으로 큰 인상을 남깁니다. 그는 일반적인 유리 예술가들과는 달리 유리를 부수고 파편을 만들어 작업합니다. 이 파편들은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조각되어 이미지나 패턴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유리의 색채와 광택, 그리고 빛의 반사와 투과성을 활용하여 작품의 생동감과 새로운 차원을 부여합니다. 사이먼의 작품은 다양한 주제와 형식을 다룹니다. 그는 주로 유리 조각으로 초상화, 풍경, 추상 작품 등을 만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예술적 표현을 시도합니다. 유리 파편들을 다양한 각도로 배치하여 빛을 조절하고 반사되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작품의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관람객에게 작품을 다양한 각도에서 감상하며 색상과 빛의 변화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이먼의 작품은 단순한 유리 파편의 조합이 아닌 미적인 요소와 메시지를 담아내는 표현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의 작품은 유리 조각을 통해 복잡한 감정과 생각을 시각화하고 전달하는 데 주력합니다. 유리의 부서진 형태와 창조된 형상 사이의 대조는 존재하는 삶의 불완전함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관람객에게 깊은 고찰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사이먼의 작품은 국제적인 예술 전시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다양한 갤러리와 박물관에서 전시되며 예술계 내에서 그의 독창적인 접근 방식과 예술적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예술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며 예술의 경계를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이먼은 독특한 예술 스타일로 유리를 깨서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로서 그의 작품은 유리의 파편과 조각을 이용하여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작품을 창조합니다. 이를 통해 유리의 미적 특성과 감동적인 메시지를 결합하여 관람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국제적인 예술 전시를 통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예술계에서 지속적으로 주목받는 예술가 중 한 명입니다. 사이먼은 워싱턴 DC에 위치한 내셔널몰에 깨진 유리로 카멀라 해리스의 초상화를 전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카멀라 해리스는 흑인계 여성 부통령으로 유리 천장을 깨뜨린 대표적인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먼의 작품은 전용 웹사이트와 SNS를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더 많은 작품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저는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